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7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르키우 지역입니다. 하르키우에서는 폭격이 있었습니다.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루안스크 지역입니다. 친러 반군은 120m 포를 활용하여 우크라이나군에게 공격을 가했습니다. 루지브카 지역입니다. 러시아는 소련 국기를 개항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환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리우폴 지역입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군이 최후의 항쟁을 벌이고 있는 공업지대입니다. 이곳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러시아군은 이곳에 대한 폭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의 체첸군 모습입니다. 이들은 치열하게 시가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엉성한 부분이 좀 있어 보입니다. 미국 의용군 부대는 러시아 장갑차를 파괴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수부대는 러시아 탱크에 대한 기습 공격을 감행해 완전히 격파시켰습니다. 유엔 총회는 러시아를 인권이사에서 축출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리비아 이후 두 번째입니다. 찬성 93표, 반대 24표, 기권 58표입니다. 한국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에서 상당한 수의 러시아군 손실을 인정했습니다. 미 상원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벨기에는 2천억 유로, 하나로 265조 8,980억 에 대한 금융자산을 동결시켰습니다. 러시아는 가까운 장래에 협상을 통하여 이 전쟁을 끝내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